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자, 침팬지도 이해하는 우마무슴의 챔피언스 미팅. 기초적인 임플란트다. 자, 이제 유튜브에 우마무슴의 영상들이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 뭐 공략이라든가 그런 거가 올라갈 듯한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 영상들 이해하기 쉽게끔 기초적인 정보를 여기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침팬지도 이해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 귀여운, 자, 미오노 부르봉도 이해할 수 있고,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갑시다. 자, 다음. 자, 챔피언스 미팅이란 뭘까요? 자, 우마무슴의 챔피언스 미팅. 자,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실시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3대 3대 3 PVP 컨텐츠예요. 자, 거기서 레이스에서 9명이 레이스를 뛰겠죠. 3대 3대 3이니까. 1등 하면 이기는 거예요. 1등 하면 승리. 그외 순위는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리그가 오픈 리그랑, 자, 오픈 리그, 그레이드 리그 두개 있죠. 여기서 알려줄 거는 일단은 그레이드 리그지만은 뭐 오픈 리그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오픈 리그는 보통은 공략이 없어서 본인이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스 미팅은 2주 전에 마장이 공개돼요. 자, 어디서 우리가 레이스를 뛰냐? 알려줘, 2주 전에. 하지만 한 섭은 미래시가 있다. 1섭은 2주 전에 알지만은 한 섭은 이 미래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레이스를 뛰는지 미리 알수 있습니다. 미리 알수 있다는 것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시간만 되면은. 어쨌든 그렇고. 자, 챔미는 1라운드, 2라운드 결승순으로 진행돼요. 일단 입장을 하면은 5판을 뛰는데, 거기서 3승 이상 하면은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거야. 1라운드에서 내가 한 번을 입장을 했어. 그럼 5변 게임을 해. 거기서 3승 이상 하면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 그렇습니다. 입장하는 데는 뭐 처음은 무료고, 뭐 그다음 뭐 무료 티켓, 뭐 하루 4번 뛸수 있어요. 4번. 이 오전 하는 거를 4번 할수 있다. 이틀이면 8번이죠.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3승 이상 하는 트라이를 한 번이라도 하면 다음으로 갈수 있어요. 굉장히 널널하죠? 굉장히 널널해. 정말 쉬워. 자, 근데 그럼 봐봐요. 여긴 하루에 오전하는 거를 4번 하니까 20전씩 하죠. 근데 결승은 단판이야. 결승은. 이게 참 얄궂죠? 결승은 단판이야. 이 굉장히 좀 운빨 게임인데 더 운빨이다. 단판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게임이고. 자, 다음. 자, 그래서 챔피언스 미팅 왜 할까요? 왜 하긴 왜 해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하고, 이게 엔드 컨텐츠야. 말달의 엔드 컨텐츠. 이걸 하려고 과금을 하고 시간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상이 좋다. 챔피언스 미팅 보상은 굉장히 달달합니다. 자, 주얼 몇천 개를 퍼줘요. 무조건 참여를 해야겠죠? 그리고 계속 우마무습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종착역이다. 그러니까 말달을 처음 시작해요. 처음 하면 뭐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육성해. 우라 육성하고 우마뽀이 보고, 와, 와, 우마뽀이 뽕 찬다. 와, 너무 이쁜데? 너무 좋은데? 내 애마가 이렇게 웃고 떠들다가 팀 레이스 보강하다가, 아, 이제 뭐 하지? 그래서 이제 뭐 함? 그래서 이제 뭐 함? 뭐 하긴 뭐 해. 할거다 했으면 이거 하는 겨. 할거다 했으면. 자, 할거다한 사람들이 하는 종착역. 챔피언스 미팅이다. 그렇구요. 자, 그래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챔피언스 부팅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아까 그 마장이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챔피언스
미팅, 뭐 버고배, 뭐 팬서배 이런 대회마다 우리가 뛰는 레이스 그 장이 달라요. 근데 그 필드마다 강한 말이 달라. 정확하게는 강한 스킬이 달라.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강한 스킬이 다르고 고유기 스킬 적성 스택 이런 걸다 고려해서 내가 3명을 뽑아. 아, 이제 3명으로 나이 3명으로 가자. 그럼 이 3명을 확정 짓고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인자를 육성하고 인자를 다 키웠으면 실전만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 그냥 공략 같은 거뭐 어디 다른 유튜브든 뭐 나도 조금 올려 볼 거긴 하지만 뭐내 유튜브든 다른 유튜브든 어디 커뮤니티 공략이든 보고 따라하면 되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작동을 하냐? 기초적인 원리. 기초적인 원리를 나는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되긴 해. 더안 봐도 되긴 하지만 기초 원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더 보면 돼요. 더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 자, 다음. 자, 마장마다 왜 강한 말이 다를까요? 레이스의 기초 원리를 알아봅시다. 레이스의 기초 원리. 아까 봤죠? 마장마다 강한 말이 다르고 좋은 스킬이 있고 나쁜 스킬이 있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기초 원리를 알아봅시다. 일단 여기 뭐 적어두긴 했는데 이거 이따 다시 볼 거고. 자, 다음 넘어가요. 자, 일단 기초적인 원리 알아봅시다. 자, 일단 속도랑 진짜 단순해요. 이거 진짜 단순해요. 레이스 뛸때 속도랑 가속도 이것만 알면 돼. 이거 진짜 딱두 개만 알면 돼. 두 개. 자,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요. 자, 우마무슴 애들이 자, 레이스를 딱 해. 자, 시작. 시작하면은 이제 자기의 최대 속도로 가려고 가속을 해. 가속이란 게 뭐예요? 속도를 올리는 거죠. 그죠? 속도를 올리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속도와 관련된 스탯은 뭐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스피드가 높으면 속도는 높죠.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스피드 스탯. 속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스피드가 높으면 당연히 속도도 높다. 그리고 거리 적성. 그러니까 뭐 단거리, 마일, 중거리. 이런 게 A 이상이어야지 100%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뽑을 수 있다. 즉, A 이상이어야만 해요. A 이상. 자, 그리고 각질. 자,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왜 각질이 중요하냐? 님들 레이스 뛰면은, 그니까 이게 봐봐요. 도주에서 선행, 선입에서 추입, 이렇게 두개 그어놨죠? 이게 속도랑 관련이 있어. 님들 레이스 뛰면은, 아무리 강한 말이어도, 추입이면, 처음에는 뒤에 있잖아요. 처음에는. 실제 그 말을 그, 시나리오 그 돌릴 때, 레이스를 뛰어보세요. 내 말이 아무리 강해서, 일단 처음에 뒤에 있어요. 왜냐? 보정이 있다. 이게 게임 시스템으로 초반이랑 중반에 얘네들은 앞에 뛰게끔 설계가 돼 있고 얘네들은 뒤에 뛰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보정이 있어서 처음엔 얘네는 빨리 달리고 얘네는 늦게 달린다. 근데 얘네랑 비슷하고 얘네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여기랑 여기 사이는 거리가 좀 벌어져 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레이스의 진행도. 자, 초반, 중반, 중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초반, 중반까지는 위에 말했던 대로 각질별로 그 제한이 있지만은 종반 되면 야 결국은 일단은 뛰어야 될거 아니야. 결국은 종반에서는 모든 우마무스미들이 풀파워로 달린다, 풀파워로. 모든 스태미나를 태워서 달립니다. 그죠? 모든 스태미나를 태워서 달리는데, 근데, 얘네는 처음에 빨리 있기 때문에 앞에 있고, 얘네는 뒤에 있잖아요. 근데, 속도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보정이 있어요. 이 종반의 속도는 얘네가 더 빠르고, 이 선입 추입이 더 빠르고, 도주 선행은 느려요.
아무튼 그렇고 이두 개는 뭐알 필요는 없고. 자, 그다음. 자, 가속도는 뭘까요? 그럼 가속도. 가속도가 높으면 그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냥 가속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자, 파워 스탯이 많으면 가속도가 빨라지고. 경기장 적성도 중요하죠. 이것도 안 적어놨는데 A 이상이면 100%예요. 그러니까 모든 적성은 A 이상이어야 돼. A 이상. 스킬 발동하면은 가속도가 올라가죠. 자, 가속도 스킬을 쓰면은 정말 당연하지만 가속도가 올라요. 그죠? 가속도가 오르죠. 그 속도 스킬을 쓰면은 최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라스트 스퍼트. 자, 라스트 스퍼트는 뭘까요? 아까 말한 초반, 중반, 종반 얘기했죠. 레이스가 초반, 중반, 종반으로 나누어져 있다. 근데 종반이 됐어. 종반이 되면은 우마무스메가 라스트 스퍼트를 시도해요. 자, 스태미너를 태워서 꼬린 지점에 고갈되지 않는 시점에서 라스트 스퍼트를 시작이라고 해놨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종반이 되자마자 뭐 자, 종반 되면은 자, 이 부르봉이 생각을 해요. 부르봉이 생각을 해. 자, 어디부터 라스트 스퍼트를 해야지 스태미너가 안 타면서 골까지 갈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 스스로. 스태미너가, 충분한 스태미너가 있으면 종반 시작하자마자 라스트 스퍼트를 하겠죠. 자, 그 필요한 스태미너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즉, 종반이 되자마자 라스트 스퍼트를 할수 있도록 필요한 스태미너가, 충분한 스태미너가 필요하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와봐요. 자, 이게 시뮬레이션을 그 따온 건데, 자, 시뮬레이션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스샷을 따온 건데, 자, 아까 말한 거를 좀 여기서 봅시다. 자, 이 파란색이 속도예요. 파란색. 파란색이 속도죠. 자, 일단 시작했어요. 시작. 속도는 0이죠. 그리고 점점 빨라져. 가속을 해. 가속을 하죠. 가속을 하다가 자, 어느 순간 속도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최대 속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야, 이 속도 제한이 있어요. 속도 제한.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속도가 균일해졌다. 또 진행을 계속하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오르막일 때 조금 내려가고 이런 거라서 뭐 그냥 보고. 그러니까 쭉 가다가 자, 여기가 종반입니다. 종반. 종반이죠. 자, 이 종반 되면은 갑자기 속도가 올라. 즉, 최대 속도가 뚫렸다는 뜻입니다. 최대 속도. 최대 속도가 뚫린다. 자,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면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빨리 갈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 일단 정답을 알려줄게요. 자, 이 가속 구간에 가속기를 터트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 속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자, 가속 구간이 어딜까요? 가속 구간은 최대 속도가 뚫리는 지점. 즉, 처음과 이 종반. 종반이다. 즉,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가속기가 터지면은 속도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더 빨리 속도가 올라서 남들보다 빨리 갈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가속기는 그렇고 속도기는 언제 터져야 될까요? 님들 속도기는 최대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최대 속도. 최대 속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속 중에 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봐봐. 여기서 가속 중이죠. 근데 최대 속도는 여기란 말이야. 근데 이 최대 속도가 속도기가 터져서 한 여기까지 올렸다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지금 나의 현재 속도는 여기거든. 자, 이해하셨죠? 자, 속도기는 가속 구간이 아닐 때 터져야 된다.
이 속도가 균일할 때. 자, 이때 속도가 균일하죠. 그대로죠. 근데 여기서 속도기가 터졌어. 그러면 쫙 하고 최대 속도가 올라서 속도가 뭐 여기 있겠죠. 이제 속도기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즉, 가속 중이 아닐 때 터져야 된다. 가속기는 가속 구간에 터져야 되고, 속도기는 가속 구간이 아닐 때 터져야 된다. 그렇게 터져야 좋은 거고, 반대로, 이제 스킬이 보통 무효됐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건 스킬이 무효다. 터져도 의미가 없다. 자, 왜 의미가 없을까요? 자, 가속 구간이 아닐 때 가속기가 터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가속 구간이 터졌어요. 근데 최대 속도는 그대로라 가속을 안 하는데, 가속도가 빨라지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아무 의미 없고. 아까 말했듯이, 이 가속 구간에서 최대 속도가 늘어났어. 그게 뭔 의미인데? 지금 속도는 그대로인데. 최대 속도가 뚫려봤자,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걸 구분하면 좋다. 구분하면 좋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침팬지도 이해할 만하고. 자, 다음. 그래서 종반 가속기. 종반에 가장 빨리 터지는 가속기가 중요하다. 자, 좀 핫한 우리가 이제 챔피언스 미팅에서 자, 아주 많이 올해 볼 가속기들을 일단 많이 데려왔어요. 자, 앵글링 스키밍. 레이스 종반 코너 있음 선두에 있으면 코너에서 선두에 있으면 가속력이 상승하고 아나볼릭은 종반 코너에서 앞쪽 위치 앞쪽 위치라고 하는데 이게 인게임에서는 표현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그 어디 뭐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정확한 순위 조건이 나옵니다. 일단 챔피언스 미팅은 9명이서 하기 때문에 이 스킬을 발동시키려면 6등이어야 돼요. 6등. 6등. 자, 육박하는 그림자. 라스트 스퍼트 중에 직선에서 가속력이 상승한다. 그 환승 종반에 가속력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킬들이 있고. 이런 스킬들을 자주 쓰는 이유. 일단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자, 예시를 두개 들고 왔어요. 두 개. 자, 이번 챔피언스 미팅이었죠? 일단 뭐 끝나긴 했지만. 버고베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버고베. 자, 버고베. 자, 이제 마장이 예로 들어봅시다. 챔피언스 시작하면은 마장이 어딘지 알아야 되죠. 자, 마장을 여기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자, 어떤 가속기가 좋을까? 자, 종반에서 터지는 가속기가 좋다 했죠. 자, 여기부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종반이에요. 그러면 종반 시작할 때 여기가 어디야? 딱 봐도 코너잖아, 코너. 그죠? 그럼 여기는 종반 코너인 거예요, 종반 코너. 근데 아까 왼쪽에서 우리가 뭘 봤죠? 자, 앵글링 스키밍, 레이스 종반 코너에서 선두에 있으면 가속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뭡니까? 자, 우리 뛰고 있는 말이 여기 뒤로 가자마자 내가 1등이야. 그럼 조건 만족했죠? 선두라는 조건 만족했죠? 종반 코너라는 조건 만족했죠? 그럼 이 종반에 들어가자마자 가속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깁니다. 보통. 그러니까 보통 승리 조건이라 표현을 하죠. 뭐 다른 게임에서 뭐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종반 되자마자 가속기를 먹으면 승리 조건 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스킬도 봅시다. 다른 스킬. 레츠 아나볼릭. 이것도 앵글링 스키밍이랑 비슷해요. 조건이. 종반 코너죠. 이것도 종반 코너에서 6등이면 가속력이 상승. 6등이면은 좀 뒤에 있는 각질이어야 되겠죠. 뭐 선입이라든가 추입이라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선입이나 추입이 여기 들어왔는데 6등이야. 그러면 이제 가속을 칼가속을 하겠죠. 칼가속. 이런 게 이득을 볼수 있다. 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자, 다른 두 개.
육박하는 그림자, 라스트 스퍼트 중에 직선에서 가속력이 상승한다. 자, 이거는 종반이고 이거는 라스트 스퍼트예요. 비슷한 표현인데 다릅니다. 자, 종반은 뭘까요? 종반. 자, 종반은 자, 다시 그거 봅시다. 자, 이 레이스를 3등분해서 초반, 중반, 종반으로 3등분한 게 3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종반이 여기다. 근데 라스트 스퍼트는 종반에 하잖아. 그러면 라스트 스퍼트랑 종반은 사실상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다고 이해하면 돼. 근데 다를 때가 있어. 왜 다르냐? 아까 라스트 스퍼트 봅시다. 종반이 되면 라스트 스퍼트를 시도해. 근데 그거는 스태미너가 충분할 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스태미너가 충분하지 않으면 라스트 스퍼트를 못 해요. 그럼 망한 거예요, 님은. 라스트 스퍼트를 종반 되자마자 못 했다? 망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회복기를 챙겨야겠죠. 어쨌든. 자, 라스트 스퍼트 중에 직선에서 가속력이 상승해. 가속력이 상승한대. 그럼 봐봐. 자, 라스트 스퍼트는 언제 할수 있죠? 종반에 할수 있죠. 자, 종반이 이렇게 가는데, 자, 직선이 여기부터네? 여기부터네? 자, 그래서 이 육박하는 그림자는 여기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종반 시작하자마자 터지는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엄청 강하진 않은 거야. 그래도 나름 종반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 그 짧은 시간 안에 터지기 때문에 유효한 기술이긴 하지만 조금은 약하다. 조금은 약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예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능숙한 환상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얘는 무려 종반의 가속력이 상승하는데 발동하는 위치가 랜덤이에요. 그리고 순위 조건도 있습니다. 6등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6등에서 9등 사이에 있어야 되고 종반 랜덤으로 터져야 돼. 그러니까 종반에 랜덤이에요. 자, 우리 아까 어떻게 말했죠? 가속기는 칼같이 터져야 좋다. 근데 이거는 터지는 위치가 랜덤이야. 정말 운이 좋으면 종반 들어가자마자 터지겠죠. 근데 나는 정말 운이 없다. 그러면 뭐 이런 데서 터지는 거야. 거의 다 끝나갈 때 터지는 거야. 가속 구간이 아닐 때 터지게 될수 있다. 이러면 무효죠. 자, 이거는 선입이 쓸수 있는 기술이죠. 왜 선입이 칼지각질이냐? 칼지각질이라 많이 부르죠. 그 로또성이 심하다. 운빨이 심해. 어쩔 땐 좋은데, 어쩔 때는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이게 랜덤이라서. 엄청 강한 가속기지만, 랜덤이라 그렇다. 이제 알겠죠? 왜 칼지인지? 왜 운빨인지? 자, 이제 여기서 이해를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예시로 완벽하게 그 파일 합시다. 자, 이번에 다음 챔피언스 미팅이죠. 리브랍의 예시를 들어봅시다. 리브랍의 예시. 자, 이 전에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종반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직선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직선입니다. 자, 그럼 그림자는 아, 잠깐만. 여기가 종반이고, 여기가 직선이에요. 직선. 그리고, 한 여기부터가 코너겠죠? 여기부터가 코너겠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떤 가속기가 가장 셀까요? 자, 이두 개는 코너, 일단 이거는 배제할게요. 이거는 배제하고, 여기 셋 중에. 자, 이두 개는 코너에서 발동을 하고, 이거는 직선에서 발동을 해요. 그러면 이 마장에서 어떤 가속기가 더 강할까요? 너무 뻔하죠? 진짜? 너무 쉬워. 진짜 기초적인 임플란트야. 이건 침팬지도 대답할 수 있어. 자,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더 세죠. 왜냐? 그림자는 종반 시작하자마자 직선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먼저 터지거든요. 그리고 이 코너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앵글링이나 아나볼릭은 조금 약하게 발동하겠죠. 조금. 자, 이제 마장마다 어떤 가속기가 좋고 어떤 가속기가 나쁜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뭐,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좀, 헷갈리는 요소가 있긴 해요. 님들. 종반 코너랑 최종 코너가 있어요. 종반 코너가 있고, 최종 코너가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종반 코너는요, 종반에 있는 코너가 종반 코너예요. 단순하죠? 그냥 종반에 있는 코너가 종반 코너야. 단순하죠?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최종 코너는 뭘까요? 최종 코너는 마지막 코너가 최종 코너예요. 자, 여길 보면은 3코너가 있고 4코너가 있죠. 근데 종반, 여기부터 종반이니까. 자, 3코너, 4코너 둘다 종반에 있는 코너죠. 그럼 둘다 종반 코너야. 근데, 그럼 최종 코너는 어딜까요? 최종 코너는. 4코너가 최종 코너죠. 왜냐면 마지막에 있는 코너니까. 네. 그래서 기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최종 코너에서 터지는 가속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내가 이미지를 적진 않았지만, 자, 홍영기어, 빅토리샷, 얘네들이 최종 코너에 터지는 가속기예요. 얘네들은 여기서 정말 쓸모가 없죠. 왜냐? 너무 늦게 터지니까. 이미 가속이 끝난 구간에서 가속기가 터지면 의미가 없다. 4코너도 종반 코너기 때문에 가속기가 터지죠. 3코너도 종반이고 4코너도 종반이다. 그렇다. 그럼 아까 말했던 홍영기어랑 빅토리샷은 쓰레기냐? 아니죠. 마장마다 또 다르죠. 최종 코너랑 종반 코너가 겹치는 곳에선 걔네가 좋죠. 보통은 그게 중거리에서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장마다 좋은 스킬들이 있고 나쁜 스킬이 있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뭐, 공략을 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긴 해요. 기초 원리를 알고 싶으면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자. 자, 그럼 접속이란 개념도 있어요. 접속. 가끔 보면 좀, 이 자식 말박사인가? 말달 좀 치는 놈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접속이란 단어를 써요. 접속. 접속이 대체 뭐지? 이거는 유저들이 만들어낸 어떤 용어 같은 건데, 자, 일단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속은 종반 진입 전에 속도기로 최대 속도가 올라온 상태로 종반에 진입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이걸 자주 보게 되네요. 자, 이 시뮬레이터로 봅시다. 자, 종반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속을 하죠. 근데 접속은 뭐냐? 여기 이 종반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기가 터지는 거예요. 한 이쯤. 여기쯤에서 속도가 터진 게 남아있으면은 접속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쯤에서 속도기가 터졌다 봅시다. 자, 속도기가 터지면 뭐죠? 최대 속도가 올라가요. 최대 속도. 그러면 원래는 여기 중반이라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뚫리죠? 여기 있죠, 최대 속도가. 자, 여기 있는 최대 속도가 올라와서 속도기가 꺼질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 속도기가 꺼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근데 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전에 종반에 진입을 했네? 그러면 현재 속도는 어떻게 되죠? 원래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모든 말들이 이 속도인데 나는 여기서 속도기가 터져서 속도기가 남아 있어서 여기서부터 가속을 하네. 여기서부터 가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속도가 더 높아진 상태로 가속을 하기 때문에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죠. 그러면 남들보다 더 빨리 갈수 있다. 이거를 접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접속이라고 하고. 자, 일단은 이거를 당장은 확정으로 할수 있는 예는 없어요. 확정으로 하는 예는. 근데 왜 언급을 하냐? 일단은 부분적으로 나리타 타이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버그부에서 나리타 타이신의 네메시스가 최종 코너에서 터지는 속도이거든요. 자, 아까 그 버그부의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최종 코너에서 터지는 속도기예요. 타이신의 네메시스는. 근데 뭐 순위 조건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바로 터지지 않을 수 있어. 한 여기에서 터졌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타이신의 네메시스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 종반 들어가기 전에 그 속도가 남아있어. 그러면 이게 접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타이신도 확정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로또성이 심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접속의 예시고. 자, 여기 타이신이 있는데 오른쪽에 못 보던 친구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얘는 뭘까요? 얘 누구야? 오구리구나. 오구리 캡인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네. 자, 이건 크리스마스 오구리죠. 크리스마스 오구리. 클구리. 자, 굉장히 일석에서 악명이 높은 친구인데, 자, 이 접속을 확정으로 할수 있는 얘가 지금은 없다 했는데, 이 미친 우마무쌤에는 확정으로 접속을 할수 있는 스킬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나오면 알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일단 지금은 알아만 두면 됩니다. 알아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떤 그 미친 우마무쌤이라는 걸만 좀 알아두시고. 뭐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자,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그렇다는 거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자, 사람들이 중반 싸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중반 싸움. 초중반에 중반 싸움이 왜 중요할까요? 중반 속도기가 좋은 이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순위 조건이 필요한 가속기가 있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앵글링, 아나볼릭 두개 있죠. 자, 앵글링을 터트리려면 종반에 1위가 되어야 돼요. 1위. 그러려면 그 전에 내가 1등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1위를 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반 속도기다. 중반 싸움을 이겨야 된다. 자, 이 중반 싸움을 이기는데 도움되는, 자, 초중반 싸움이라고 할게요. 초중반 싸움. 여기에 이기는데 도움되는 거. 자, 중반 속도기가 중요하고요. 파워가 중요합니다. 파워. 왜냐하면 그 처음에 가속하는 구간이나 오르막에서 속도가 깎여요. 속도가 깎이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가속을 해야겠죠. 다시 떨어질 속도만큼. 근데 파워가 높아지면은 가속이 올라가니까 파워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능이 중요합니다. 지능. 지능이 왜 중요하냐? 자, 기본적으로 지능이 높으면 이 중반 속도기를 터질 스킬 발동률이 올라가고 추월 판정이란 개념이 있어요. 추월 판정이란 게임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지능이 높으면 자주 발동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터져도 추월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 이 모드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이 모드에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 우마무스매를 추월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추월 모드죠. 물론 앞에 있는 우마무스매도 따돌리려는 모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에 작용하는 게 지능이에요. 지능이 높으면 이런 걸 잘해요. 자, 그리고 운. 정말 운입니다.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운이에요. 운 좋으면 중반 싸움 이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능.
이것도 확률을 올려주는 것뿐이에요. 운이 좋으면 중반 싸움 이깁니다.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마무스매의 운이란 요소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절대로. 절대란 없어요. 절대. 절대란 없는데 운이란 요소는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경마에 절대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운이 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흥분 상태.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흥분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은, 자,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질대로 이게 순서대로 딱 이쁘게 달리게 속도 보정이 있어. 도주, 선행, 선입, 추입대로 달리게 속도 보정이 딱딱딱딱 걸어져 있는데, 흥분하면은 이 우마무스매가 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좀더 빨리고 빨리 달리고 싶어 해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내가 만약 선입 우마무스매야. 근데 흥분 상태가 걸리면 선행이나 도주처럼 달려요. 앞에 있는 각질처럼 달려서 자기 페이스를 깨. 자기 페이스를 깹니다. 더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러면 중반 싸움을 이기죠. 더 앞으로 갈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 점만 있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스태미너가 엄청 털립니다. 원래 플랜대로 짠 그게 아니니까. 원래 플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급해서 막 달리는 거라 그만큼 스태미너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스태미너가 넉넉할 때는 흥분 상태가 좋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어쨌든 중반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반 싸움. 다음. 자, 그리고 0초 가속기 터다지기. 자, 터다지기, 터다지기 하죠. 터다지기가 대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자, 가속 구간은 어디라 했죠? 처음에 0초랑 중반. 0초. 0초에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땐 속도가 0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요이 땅 하면 딱 출발하니까. 그때 가속도가 높아지면 좋겠죠. 근데 이게, 다른 각질은 필요 없고, 일단은 도주만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도주는 1위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 아까 말했던, 앵글링을 발동시키기 위한 조건이 1등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주는 터다지기를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다른 각질은 배우면은, 뭐, 페이스다운 모드 뭐 이런 거 있는데, 안 좋다고만 이해해요. 그럼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1등 우마무스매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게임 판정하에, 얘 각질치고 너무 앞에 있는데 싶으면 뒤로 보내요. 속도가 깎이는 페이스다운 모드에 걸려요. 이거에 걸리면 역분사를 당합니다. 역분사.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달지 않는 게. 자, 그리고 초반 가속기가 도주용으로 또 있죠. 앞장서기 선수 필승. 이게 있죠. 이게 있는데, 지금 안 쓰는 이유는 1주년 패치 이후에 좋아집니다. 지금은 레이스 시작 5초 후에 발동하기 때문에 가속이 거의 다 끝난 다음에 발동해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하지만 1주년 패치 이후에는 터다지기처럼 0초에 발동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터다지기처럼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죠. 뭐, 그렇고요. 터다지기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자, 다음. 자, 종반 속도는 어떻게 높일까? 자, 이제 종반에 우리가 가속도만 언급을 했죠. 가속을 빨리 하면 이득이다. 근데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종반의 속도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일단은 각질마다 아까 말했듯이 다르죠. 도주, 선행, 선입, 추입. 뒤에 있는 우마무스매일수록 당연히 더이 종반의 그 속도 보정이 높습니다. 그래야지 뭐 역전이 나오니까요. 게임상으로. 자, 종반의 속도를 높이려면 종반에 터진 속도계, 아까 말씀드렸죠? 가속이 끝난 다음에 속도계가 터지면 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자,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죠. 정확히 말하면 초중반의 속도에는 큰 영향을 안 줘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영향이 없고 종반 속도에 막대한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스탯은 1200이 한계야. 대부분이 스피드 1200은 찍습니다. 국룰이죠, 국룰. 근데 여기서 나는 더 높이고 싶어. 더 높이려면 패시브 스킬이 필요해요. 패시브 스킬. 자, 예로 들면은 뭐 우회전, 좌회전, 뭐 가을 우마무스매 이런 것들이 있죠. 보통 녹닥 스킬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런 게 있으면은 본인이 그이 1200을 뚫는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그거 하나당 40이에요, 40. 근향원은 40, 쌍원은 60. 그 패시브 스킬들은 이 한계를 뚫을 수 있다. 그리고 한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거리 적성이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거리 적성. 자, 거리 적성이 A면 100%라고 했죠. 기본적인 퍼포먼스. 근데 S면 105%예요. 한계를 뚫을 수 있어요. 한계.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 이 거리 적성을 S로 만들면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로 진입할 수 있다. 자, 모든 이 우마무스메 트레이너들이 왜 챔피언스 미팅을 깎으면서 고통을 받을까요? 이 거리 적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피드는 아무나 1200을 찍어요. 결국 남들과 차이를 벌리려면 거리 적성을 S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이 S를 받을 방법이 이제 인자로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심하죠. 운의 영역이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뭐 일반 뭐 속도기들의 뭐 스펙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마무스매들 1성 이상이면은 고유기가 약해요. 1성 이상이면은 고유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태생이 아니라 태생 우마무스매가 1성인데 3성이면은 그건 3성 우마무스매 고유기인 거예요. 1성 이성 승부복을 입지 않은 그 라이브복 입고 있는 애들은 약해요, 고유기가. 근데 3성 우마무스매는 세다.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수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유기 차이가 있어요. 자, 보통은 0.35가 기본인데 0.45인 애들이 있어요. 자, 일단 지금 한국 서버 기준으로 자, 오구리캡 승리의 고동, 루돌프 황제의 신이, 테이오 스텝, 킹에일로 프라이드 오브 킹, 후지키세키 반짝이는 빌보드 어쩌고 저쩌고. 이 다섯 가지 스킬들은 0.45예요. 0.45.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얘네들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거기 플러스로 이제 인자로 얘네들을 쓰면은 고유기를 계승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0.35는 계승하면 0.15인데 0.45는 계승하면은 0.25예요. 그럼 얘네를 인자로 쓰는 것보다 0.25 속도를 주는 얘들을 인자로 쓰는 게 좋겠죠. 오구리, 루돌프, 테이오, 킹, 후지를. 근데 여기서 뒤에 세 개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발동률이 많이 낮아요. 평범하게 발동할 수가 없어요. 발동률이 낮다.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근데 이 오구리와 루돌프는 발동 조건이 매우 쉽기 때문에 인자용으로 굉장히 좋다. 특히 오구리가 진짜 쉬워요. 승리의 고동. 자, 200m 들어갔을 때 2등에서 5등이었나? 어쨌든 굉장히 쉬운 조건. 루돌프도 나름 쉬워요. 뒷각질이면 쉽습니다. 종반에서 3명만 제끼면 돼. 3명만. 3명만 제끼면 발동. 그러니까 어쨌든 쉽다. 뭐, 내가 정확하게는 뭐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발동 조건을. 어쨌든 두개다 발동 조건이 쉬운 편이고, 인자로 쓴다면 오구리 루돌프가 좋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으로.
자, 그럼 스탯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자, 우마무슴의 스탯이 있죠. 뭐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뭐 가볍게만 뭐 짚고 넘어가면 돼요. 이전에 말한 것도 있고. 자, 스피드는 아, 그래. 이게 사실상 이 전에 말했던 거를 다 정리한 요소라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어떤 스탯이 어떻게 작용하나. 자, 스피드는 어떤 스탯이죠? 종반의 최대 속도를 높여주는 스탯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200을 찍는 거예요. 그죠? 자, 스태미너. 스태미너는 왜 필요할까요? 라스트 스퍼트 때 종반이 되자마자 라스트 스퍼트를 하기 하려면 스태미너가 많이 필요해. 딱 그만큼의 스태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필요하다. 그런 요소다. 그 다음에 파워는 어떤 스탯일까? 파워는 가속도. 속도를 올라가는 속도, 최대 속도에 도달하는 속도를 빨리 올라가는 게 가속도고, 그 가속도를 올리는 게 파워. 자, 근성은 아직은 그렇게 중요한 스탯은 아닌데, 1주년 되면 좀 쓸모 있어지고, 지금은 이 스태미너를 보조하는 스탯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지능. 지능은 스킬 발동률, 내리막 판정, 추월 판정, 뭐 지능 난수. 어쨌든 이런 걸다 투자하고 남은 걸 지능에 투자하면 돼요. 이제 아우아룹에는 스탯의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과금러들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다 챙기고도 이런 걸 챙길 수 있겠지만은 뭐 과금이 좀안돼 있으면은 우선순위는 낮습니다. 중요한 스탯이면 분명하지만 일단은 이세 개가 중요하다. 자, 다음. 자, 이제 인자작에 대해서 언급해 봅시다. 인자작. 네, 일단 물한 잔만 마시고. 자, 물한 잔만 하겠습니다. 자, 인자작 들어갑시다. 자, 인자작 그래서 왜 하냐고요? 인자작 왜 함? 왜 할까? 자, 인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자, 여기 있죠. 자, 청인자. 청인자. 스탯을 보충하기 위해서 청인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거리인자의 막대한 차이 때문에 적인자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계를 뛰어넘는 경지로 가려면 적인자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스피드 1200인데 그 한계를 뚫으려면 거리를 S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거리인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인자도 중요하다. 그리고 원하는 스킬을 얻기 위해 백인자 혹은 고유기. 뭐 백인자든 고유기든 그 인자에서 얻어올 스킬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인자가 왜 필요한지는 말씀드렸고. 자, 인자작을 어떻게 하냐? 인자작의 기초 원리. 자, 일단 키워 봐요. 키웠어. 키웠는데 육성 종료했어. 육성 종료했는데 자, 청인자가 나온 원리는 자, 스피드, 스태미너, 파워, 근성, 지능 다섯 가지 스탯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딱 골라져요. 근데 그거 골랐는데 랜덤으로 골라졌는데 그 스탯이 600이 이상이면은 삼성 인자가 뜰 확률이 존재합니다. 자, 600이 이상일 때 5%고요. 1100 이상이면은 10%죠. 그럼 확률이 뭐예요? 삼성 인자 뜰 확률. 내가 원하는 인자 뜰 확률. 자, 나는 파워 삼성을 먹고 싶어. 파워가 600 이상이야. 그러면 일단 5분의 1 뚫어야 되죠. 5분의 1. 자, 5분의 1로 파워를 뚫었어. 그러면 600 이상이니까 거기서 5분의 1 중에 5%네. 야, 굉장히 희박하죠? 5분의 1 중에 5%면 이게 몇 퍼야? 1%죠, 대략. 이게 6%였나? 5%였나? 아무튼 뭐 비슷해요. 1%든 1.2%든. 굉장히 얻기 힘듭니다. 원하는 청인자를 얻는 건.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럼 적인자는 어떤 원리로 나오냐? 적성이 A 이상인 적성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A 이상인 것 중에 하나 골라지고, 1성 20%, 2성 70%, 3성 10%. 순수 랜덤이에요, 순수 랜덤. 아, 여기다 예시를 좀 넣어둘 걸 그랬네. 그러니까 이게 적인자를 그러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나오려면, 적성이 A가 적은 예로 하면은 원하는 적인자를 먹기 쉽죠. 반대로 A가 많아. 얘는 올라운더야. 올라운더 예시 누가 있을까요? 엘콘드르 파사, 마야노 탑건. 무슨 뭐다 있어. 뭐 도, 뭐 선행, 선입, 도주, 뭐 중거리, 마일, 장거리, 아그네스 디처 이런 애들. 뭐 전부 다 A야. 이런 애들은 원하는 적인자를 얻기 힘듭니다. 자, 이런 걸 고려해서 인자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좁은 예도 있어요. 정말 좁은 예들. 자, 미오노 부르봉. 정말 좁아요. 미오노 부르봉. 잔디 A, 중거리 A, 도주 A, 끝. 마루젠스키. 잔디 A, 마일 A, 도주 A.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의 인자작을 하면은 적인자로 뽑기 쉽다. 자, 그럼 백인자는 어떻게 나오냐? 백인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분류를 좀 나눠야 돼요. 분류. 자, 레이스 인자. 레이스 인자란 게 있어요. 뭐, 텐노상 봄. 뭐, 엘리자베스 대. 자, 이런 인자는 해당 레이스를 우승하면 붙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 육성할 때 레이스에 나가서 그 레이스를 이겼어. 그러면 인자로 뜰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고 시나리오 인자는 뭘까요? 시나리오 인자, 우라 시나리오, 아우아로 시나리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라를 우승하거나 아우아로 1회 승리 시 붙을 확률 존재. 자, 그럼 스킬 인자는 뭘까요? 스킬 인자 뭐 단순하죠. 해당 스킬을 걔가 배우면 붙을 확률이 있는 거야. 근데 쌍원이나 금딱은 인자 붙을 확률이 상승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백인자는 공통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부모 혹은 조부모에 있는 백인자는 붙을 확률이 상승해. 이게 뭔 개소리냐? 자, 기본은 백인자가 뜰 확률은 20%예요. 20%. 근데 20%로 뜰 확률이 생겨. 근데 내가 그 말을 키웠을 때그 부모나 조부모, 그러니까 인자 두개 빌리죠. 두개 빌리는데 하나에 부모의 부모가 있죠. 부모의 부모가 두개 있고. 부모의 부모가 두개 있고, 그러면 뭐예요? 부모가 둘이고, 조부모가 넷이죠. 그 우마무슴 애들이 이 내가 찍은 스킬을 인자로 가지고 있으면은, 인자로 내가 이걸 남길 확률이 올라가. 최대 35%. 그 6명이 각각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 최대 35%.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약간 명문가 아래서는 명문가가 나오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위에서 터다지기를 많이 들고 있으면 아래도 터다지기를 많이 붙이기 쉽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편해요.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약간 수조라고 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백인자 작을 할 때는 이 부모랑 조부에 해당 그 인자로 남기고 싶은 스킬을 많이 들고 있는 인자를 가지고 오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챔미를 위한 인자작. 인자작의 메커니즘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챔미를 해야 하는데 인자작이 필요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이거는 좀 뉴비들한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가혹한 말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맨땅에선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챔피언스 미팅이란 컨텐츠는
모든 걸다 즐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인자는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뉴비들은 처음에 들어오면은 일단 뭐 생각 없이 그냥 우마뿔 즐기고 팀레이스 한칸한 칸씩 채우는 재미로 하다가 나중에 챔미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어느 정도 인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요. 자, 인자를 어떻게 하냐? 일단 기존 인자와 렌탈 인자를 섞는 거를 권장해요. 자, 예로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 중에 내가 이제 장거리 챔피언스 미팅인데 뭐 적당히 청인자 구성, 뭐 스피드 3, 스태 3, 파워 3, 적인자 뭐 장거리 2, 장거리 4, 아 장거리 4 이런 거 있으면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겠는데? 이걸 쓰고 다른 쪽을 빌려요. 그럼 끝이에요. 그거로 육성은 끝이에요. 이건 인자작을 안 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이면 인자작할 시간이 솔직히 없을 거예요. 시간을 적게 쓰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방법이고. 자, 다음. 자,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복잡하긴 한데,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자, 이제 나는 조금 더 공을 들이고 싶다. 나는 조금만 더 공을 들이고 싶어. 자, 그럼 렌탈 인자를 만들어야겠죠? 인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존 인자에서 대표마가 청인자 3성, 적인자 2성을 걸 골라요. 대표마란 게 뭐냐면, 인자가 있죠? 인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표마고, 대표마의 부모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세트 메뉴로 딸려오잖아. 부모의 부모, 조부모 둘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 부모가 대표마예요. 두모 그 부모가. 왜 대표마가 중요하냐? 대표마 인자는 남잖아. 어떻게 남냐? 아, 이거는 그림판 켜야겠는데. 아, 이거 내가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기다려. 이거는 시청각 자료가 필요해. 기다려. 정말 얄궂게도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그림 그리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요. 자, 그림판 왔습니다. 짱림판. 자, 봅시다. 자, 이게 대표마라고 칩시다. 대표. 대표마. 대표마는 그러면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이 친구의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죠. 부모가 있고. 자, 이제 이거를 써서 인자작을 할 거야. 자, 이거를 하나 쓰고. 렌탈 써요, 렌탈. 그리고 육성을 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빌렸어. 그리고 육성을 했어. 그래서 인자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남아요? 빨간색으로 하자. 아, 됐다. 자, 이렇게 남죠. 그래서 얘네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인자를 만들 거면은 얘네들은 필요가 없고요. 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만.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이것만 보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 다시 설명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대표마가 청인자 3성, 적인자 2성 이상인 것을 선택. 그리고 렌탈에서 청인자 3성 플러스 적인자 2성 플러스 백인자 맛있는 거 빌려. 렌탈은
정말 까다롭게 알아보는 게 좋죠. 자주 쓰는 사이트는 인벤인데, 인벤 우마무스메에 가셔서 친구 찾기로 검색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뒤적거리는 게 좋아요. 가끔은 커뮤니티만 하는 유저들이 이런 인벤에 올리지 않고 커뮤니티에만 올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걸 빌리는 게 좋겠죠. 좋은 걸 빌려. 좋은 걸 빌려서 부모말을 육성해요. 언제까지? 청인자 2성 플러스 적인자 2성까지.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 이 대회에서는 이 스킬이 무조건 필요해.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스킬의 백인자 2성 플러스 적인자 2성까지 보세요. 청인자의 우선순위를 좀 낮춰.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결국은 이 백인자 스킬이 없으면 굉장히 약해지는 그 스킬의 중요성이 중요한 챔피언스 미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챔비가 오면은 백인자 2성 플러스 적인자 2성 정도로 타협을 해라.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면 청인자 2성 플러스 적인자 2성 정도. 어쨌든 이거가 나올 때까지 해요. 자, 나올 때까지 하고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으면 그거를 쓰고 반대쪽은 빌려서 실전말을 육성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자, 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금 진보했죠, 조금. 하나 빌리는 건 똑같은데, 내가 원래 쓰는 거에 인자 그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인자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다음. 자, 다음 악기 방법. 자, 이런 방법이 있었고, 다음 악기 방법. 자, 이전의 방법은 부모를 하나만 만들었어. 부모를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번 방법은 부모를 두개 만드는 거야. 자, 이번 방법을 한번더 해. 부모를 두개 만들어. 그래서 완성된 부모 두 개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렌탈 인자 없이 육성이 가능하다. 렌탈 인자 없이 육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부모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시간 빌 게이츠들이나 하는 거예요. 시간 빌 게이츠. 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악귀다. 나는 말악귀야. 한없이 시간 박을 수 있어. 그러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거다. 물론 이렇게 하고 남은 렌탈은, 자, 이렇게 하면 렌탈 인자가 남죠. 렌탈 인자 남으면 방법이 두 개예요. 1번, 다음 챔피언스 미팅을 위해서 다음 챔피언스 미팅 인자작을 이 방식으로 한다. 혹은 좀더 좋은 고점을 찍기 위해서 하루 5번 정도는 렌탈 인자를 빌리고 다 썼으면 이 완성된 부모 두 개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악기. 진짜. 솔직히 이 정도 악기짓 할 거면 이 영상 안 봐요. 솔직히.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 아까 말한 방법은 렌탈 인자를 빌리고 그 기존 인자를 대충 아무거나 데려오는 느낌으로 했잖아. 근데 그 데려오는 인자도 엄선을 해서 다시 만드는 거지. 청인자 3성 플러스 적인자 2성인데 이거 백인자 스킬이 하나도 없고 맛이 없잖아. 그리고 상성도, 아, 얘가 상성이면은 이게 상성 점수가 좀안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 난 타협하기 싫어. 새로 만들래. 이걸 또 새로 만들어. 이걸 또 새로 만들어서 조부모부터 만드는 악기집. 뭐이 정도 할 정도면 뭐 알아서 할 거라 믿고. 그러니까 좀더 인자의 퀄리티를 늘리지만은 원하는 인자를 얻을 확률은 극히 낮아요. 그래서 솔직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하루 종일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해도. 추천드리는 방법 아니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자작을 하는 거예요. 인자작은
대충 말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전과 육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본 이유 뭐야? 챔피언스 미팅 뛰려고 하는 거잖아. 자, 챔피언스 미팅 시작. 자, 어디에서 레이스를 뜁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보는 게 해당 마장에서 종반에 칼같이 쓸수 있는 가속기를 먼저 찾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찾았으면은 그 가속기를 쓸수 있는 애들을 찾아요. 얘를 찾았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거르고, 여기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거리 적성. 뭐 이걸 써야 되는데, 다른 얘보다 좋지도 않은데, 거리가 막 F야. 뭐 E, D, C야. 이걸 뭐 교정해야 될까? 짱나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거리 적성. 스텝 보정. 스태미너가 많이 필요한데 스태미너가 0%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유기 가지고 있는 고유기. 고유기가 좀 좋거나 나쁘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성할 때 보유 스킬 이런 것도 고려해서 엔트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이런 거는 본인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아까 말했듯이 공략을 봐도 돼요. 공략 영상 글 이곳저곳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참고해도 돼요. 그대로 따라해도 되고 참고해도 되고. 어쨌든. 자, 그리고 육성을 했어. 자, 엔트리를 정하고 육성을 했어. 자, 육성을 하는데 이 우마무스메의 스탯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아까 말했죠. 스탯의 그 어떤 스탯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려줬죠. 자, 스피드는 1200을 찍어야겠죠. 왜냐? 이 1200을 찍어야지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1200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최우선. 1200 최우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스태미나예요, 스태미나. 종반에 라스트 스퍼트를 할수 있게끔 필요한 스태미너를 채워야 돼요. 자, 스태미너를 채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파워. 파워는 가속도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우아로베는 최소 파워가 900쯤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800? 진짜 극한으로 너무 약하면 800? 최소 900이라고 생각합시다. 900 이상은 찍어야 되고. 자, 이제 여기에서 남으면은 지능을 찍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하니까 턴이 엄청 남을 것 같아. 그럼 지능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스태미너가 덜 필요하죠. 그러면 그 스태미너가 지능으로 가는 거예요. 파워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스탯의 우선도는 그렇다. 자, 그렇다면 근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성은 일단은 최소 300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효율이야, 최대 효율. 300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고, 이거보다 낮으면, 굉장히 스태미너가 부족하게 됩니다. 300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권장하는 스탯은 350에서 400. 어쨌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스탯을 정하고 육성이 종료됐으면 물론 다그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죠. 조금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방법인데 시뮬레이션을 추천드려요. 이거 링크를 영상 밑에도 좀 적어 놓을 건데 내가 자주 쓰거든요. 시뮬레이션에 스탯이랑 뭐 스킬 이런 거를 다 박아 놓으면은 완주율이란 게 있어요. 완주율이란 게 뭐냐? 라스트 스퍼트를 하는 비율, 성공하는 비율. 자, 칼같이 라스트 스퍼트를 했으면 완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비율. 완주하는 비율이 최소 70%는 넘어야 돼요. 최소. 최소 70%. 최소 70%는 나오게끔 하고.
그리고 육성 종 오타네. 종료 시 마심표를 참조해서 스킬을 찍어요. 마심표는 뭘까요? 일단 스탯은 이래요. 스탯은 이렇고. 마심표는 뭘까요? 자, 챔피언스 미팅 얘기하면 마심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마심표란 뭘까? 스킬을 하나도 안 찍은 우마무스메와 스킬을 해당 스킬을 찍은 우마무스메가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있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킬을 찍으면 얼만큼의 효과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표가 마심표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 사이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고, 이거로 스킬의 강약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스킬의 마신 차이가 크다. 크면은 강한 거야. 작으면 약하다. 약하거나 무효거나. 0이면 무효죠.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걸 참조하는 정보가 마심표다. 하지만 발동률까지는 본인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스킬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면은 이런 건또 따로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건 발동했을 때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심플 어디서 구하냐?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만들진 않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는데 굉장히 그 노가다라고 알고 있어서 뭐 프로그램을 쓰거나 뭐 구글링을 하거나 뭐 커뮤니티 뭐 이것저것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언급하긴 그렇고. 굉장히 도움 많이 주시는 분들이죠. 감사하죠. 자, 이런 감사한 분들의 그 게시글을 가서 그 도움 받은 다음에 뭐 어디 개념글 추천이라도 좀 누르던가 하시고. 예. 자, 어쨌든 그래요. 여기까지 왔고. 자, 그래서 이거 다 알면 무조건 이기나요? 챔피언스 미팅, 나 이제 다알것 같아. 진짜 알았어요.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자, 답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알고 과금을 해서 뭐 서포터 강화하고 시간 많이 박아서 계속 트라이하면은 유리해요. 승률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지. 어느 정도 그 수준 이상에 올라오면은 운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야. 확률이 올라가긴 해. 올라가긴 하는데 문제는 확률이 그렇게 막 의미가 있으려면 되게 여러 판을 돌려야 되잖아. 여러 판. 막한 몇십 판, 몇백 판 돌리면 확률대로 수렴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챔피언스 미팅은 결승이 딱한 판이야, 딱한 판. 단판에 1승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솔직히 승률이 50%든 55%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확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뭐, 한몇년 하면 차이 날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이 체감할 수 없어. 이거는. 어느 정도 까면 운이야. 왜이 얘기를 하냐? 왜이 얘기를 하냐? 자, 멘탈 관리가 필요합니다. 멘탈 관리. 아, 멘탈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키워서 열심히 해서 이기면 좋겠지만은, 질 수도 있잖아. 미리 그 정신 승리 그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과금이나 시간을 쓸수록 승률은 높아져. 승률은 높아지는데 졌을 때 타격도 크지. 왜냐면 단판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불행한 과금러 이론이 있어요. 자, 과금러. 과금러들은 핵과금을 엄청 해. 돈을 엄청 쓰고 아마 뭐돈쓴 만큼 시간도 쓰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승률이 올라가. 승률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졌을 때 타격도 심한 거야. 왜냐면 당연히 이길 거를 생각을 하거든. 아니, 내가 이 정도 과금했는데. 아니, 나 천만 원, 이천만 원 과금했는데, 어? 몇십만 원 과금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져야 돼? 어? 나는 모든 서포터 카드 풀돌하고 하루 종일 인자작하고 육성하고 했는데 내가 져야 돼?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된 마음가짐이 님이 생각을 안 해도 기저에 깔려 있어. 님이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과금러는 불행할 수 있어요, 이론상. 무관을 하게 되면 님이 결승에서 이기지 못해서
무관이 되는 순간 불행해질 수 있어요. 자, 반대로 행복한 무소가금러.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 쓰는 시간 적고 쓰는 돈 적기 때문에 승률이 적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거라 기대하는 정도가 낮아. 기대감이 낮아. 기대감이 낮지만 희망도 가지고는 있어. 왜냐면 최소한의 승률은 있을 수 있거든. 열심히 육성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겼을 때 쾌감이 크다. 승률이 적은 대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과금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뭐 본인이 물론은 만족하면 상관없는데, 과금했는데 무관 한번 했다고 게임 접고 이러면 가슴 아프잖아. 실제로 많이 봤어요. 이게 1섭 때 진짜 엄청 심했어요. 일본 서버에서 첫 번째 챔피언스 미팅 타우러스 배에서 수많은 과금러들이 접었습니다. 결승 못 이겨서 반판이라. 그 수많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과금한 사람들이 이 무관의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접었어요. 심지어 현재 진행형. 한섭도 현재 진행 중이야. 한섭도 이 과금러들이 핵과금 했는데 못 이겼다고 접는 사람 부지기수해. 그러니까 님이 챔피언스 미팅 이거 하기 전에 생각을 하세요. 과금해도 질 수도 있다는 거. 마냥 시간 박는 게그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신, 마음의 준비를 해.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나마 덜해. 근데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게임하면 타격이 심해요. 자,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진정은 없고요. 아직 그 감정은 잘 모르겠는데 타격 좀 심할 듯? 아마 타격 좀 심할 듯. 어쨌든 그렇고 자, 성능캐와 애정캐 그 사이. 자, 그러면 봐봐요. 승률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 이겼는데 결승에서 지면은 좀 허무하잖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성능 좋다고 애정캐도 아닌데 썼어. 근데 걔가 우승하잖아? 아, 이게 느낌이 이상합니다, 진짜. 초심 찾자, 이거야, 초심. 처음에 우마무스메 어떻게 재밌게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 고르고, 나 얘좀 이쁜데? 얘 마음에 드는데? 얘로 해야겠다. 육성하고, 아, 좀안 되는데? 좀 처음에는 잘안 되잖아. 처음에는 육성 잘안 돼.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과금도 하고, 시간도 알고, 노하우도 아니까 육성이 잘 돼서, 드디어 우라 시나리오를 우승하고, 엔딩곡 우마뿌를 딱 봐. 거기서 벅차오르는 감동. 와, 나의 에마가, 나의 에마가. 오레노와 이마가 우마뿌이 우마뿌이 이 감동 잊지 말자 이거야.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애정마로 이기면은 더 쾌감도 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티어가 조금 낮아도 애정캐를 섞는 거를 권장드려요. 야 물론 너무 지면 재미없잖아. 너무 지면 재미없는데 한 성능캐 두개 정도에 애정캐 한장 정도? 한장 정도 뭐 킹엘로 뭐 이런 거 섞든가 뭐어난 킹의 레이스는 감동이 있다. 나는 킹의 스톱에 감명을 받았어. 너무 좋아. 난 킹엘로 무조건 하나씩 섞어야지. 근데 하는 얘 섞으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약하니까 성능캐 두개 정도 섞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율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성능캐 두 개에 애정캐 하나 정도. 그러니까 챔미의 승률을 크게 깎지 않는 선에서 애정캐를 섞는 것이 즐기는 방법이다. 결국 게임이잖아요. 게임이고 챔피언스 미팅 경쟁적인 컨텐츠는 맞는데 축제야 축제. 축제입니다. 한 달마다 한번 오는 축제고 그거 즐기기 위해선 이런 것도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했으면은 이제 그 기본적인 건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이게 영상 만들 때그 아니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제가 그 이미지 파일을 조금 소홀히 한게 있는데 뭐 다음에 이런 거 만들 기회가 있으면 좀 노력해보고 아무튼
여기까지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